아니 그러면 북한 식당에서 일할 때 혹시 돈 많이 줘요? 많이 안 써요. 일단 막 그 손님 방에 가서 막 서빙해주고 막 술 한 잔 더 따라주고 아 나 저 오빠 진짜 좋아하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. 진짜요? 네. 와 대박이다. 안녕하세요, 놀쌤 나라입니다. 놀쌤들 안녕. 네 여러분, 제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하는데요, 어렵게 어렵게 모셔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출신 출신 김소아입니다. 우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옆모습 막 계속 보고 있어요. 지금 진짜 예뻐가지고 동지님 같아요. 네 그래서 오늘은 소아씨와 함께 북한 식당에 한국인이 방문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. 함께 오늘 가시죠. 솔직히 북한에서는 북한 식당 여정오버리 된다, 이거 인기 있는 일 맞죠? 맞죠. 저 같은 사람은 날고기고에도 못 가거든요. 너무 예쁘고 키도 커요. 실제로 키가 커가지고 일단 된 것 같아요. 와, 너무 멋있어. 뭔가 북한 여자들의 워너비. 반반인 것 같아요. 여자들한테도 좀 인기가 있는 편이고 또 남자들이 선호하는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또 인기가 없기도 해요. 네. 그러면 북한 식당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선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했어요. 그때 당시 대학에 가기로 됐었거든요. 근데 대학을 가기로 했던 거를 제가 포기하고 네 제가 지원을 했어요. 근데 지원을 해서 된다는 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. 네, 진짜 지원하는 여자들이 진짜 많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선발되기 까지도 진짜 어려웠어요. 네. 북한 식당에서 일하기 위한 조건 막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. 뭐 집안 뭐 토대가 좋아야 되고, 저희는 늘 말로만 들었으니까 직접 들어본 일은 거의 없거든요. 네. 처음에는 조건이 없어요. 일단 저희가 가게 되면은 사장이 이렇게 보거든요. 일단 저희를 세워놓고 한 명씩 봐요. 아~ 네, 일단 그 기준을 사장의 눈에 마음에 들어야 돼요. 어 뭐야? 네. 손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그게 마음에 들어야 돼요? 네. 그럼 교육 같은 것도 여정업원이 되려면 많이 받죠? 저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을 거기서 교육을 집에도 한 3일에 한 번, 일주일에 한 번을 가면서 네, 배웠어요. 그 여정업원들 친구들한테 혹시 아, 나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 가서 일한다 이런 거 말하고 다녀도 돼요? 되는데 저는 숨겼어요. 그 나이에 저희는 막 대학에 가고 막 군대 가고 막 하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, 나 외국에 돈 벌러 가 이런 게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아, 숨겼어요. 네. 그러면 교육 같은 거는 어떤 걸 받아요? 노래나 춤, 뭐 외국어 이런 쪽으로 많이 가르쳐주고 네, 연습하고. 저희 캄보디아 나가는 사람들은 딱 저희가 식당을 하나 만들었어요. 회사에 중국, 뭐 베트남, 캄보디아죠 이렇게 나뉘어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 양성생, 저희가 학교라고 학생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학생이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저희 같은 캄보디아 나가는 그런 학생들은 따로 식당을 만들어서 그 식당에 나가서 네, 근무를 했어요. 아니 그러면 북한 식당에서 일할 때 혹시 돈 많이 줘요? 많이 안 써요. 이게 선배가 되다 보니까 많이 받더라고요. 아 이게 네. 급이 다 달라요?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? 그 정해진 금액을 받는데 그 대신 뭐 선배에 따라 술을 많이 파는 사람에 따라서 월급이 차이가 나요. 일한 만큼 버는 거죠. 네. 그러면 북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이긴 하죠? 많이 버는 거죠. 근데 뭐 아버지 또래를 비교해도 잘 벌 것 같아. 제가 대충 이제 얼마 버는지는 알고 있거든요. 뭐 이걸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벌고 있는데 그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벌 수가 없는 돈이에요. 진짜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 손님들이 팁도 많이 챙겨줘요? 팁 많이 줘요. 궁금한 거 있어요.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가 있어요? 뭐 쇼핑 가거나 뭐 이렇게 시장 구경 가거나 이런 거? 네, 한 달에 한 번 쇼핑을 갈 수가 있거든요. 한 번이요?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? 아니, 한 달에 한 번이죠. 오 마이 갓. 그 내가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어요? 아니요. 그건 아니요? 돈이 있어야 사요. 돈 있으면 다 사는 거죠. 네. 돈 안 줘요? 25,000원 줘요. 네. 쇼핑할 때 25,000원씩 줘요. 네. 그럼 캄보디아 물가 좀 싸잖아요. 아 저는 무용을 했어가지고 네, 옷을 좀 많이 샀어요. 훈련복. 저희 춤추는 사람들은 땀을 진짜 많이 흘리거든요. 식당에 돈이 아깝다고 저희가 연습할 때는 에어컨을 안 켜졌어요. 네. 그래가지고 땀에 너무 젖어서 옷을 진짜 훈련하고 연습하고 진짜? 나오면은 옷 짜면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. 진짜 춤추는 사람들 진짜 불쌍해요. 진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처음에 나갔을 때, 그러니까 후배로 제가 처음에 나갔죠. 나갔는데 선배 언니들이 막 이리저리 막 치는 거예요. 그때 제일 힘들었고 육체적으로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. 진짜. 여기서는 이거 하라고, 저기서는 이거 하라고. 맞죠, 맞죠. 네. 식당에서 일하다가 기억에 남는 손님.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잘생기면 기억에 남거든요.
뭐 기준은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네. 아무리 잘생겼어도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안 좋아했어요. 네. 일하는 도중에 북한 식당에서 남한 손님들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. 네, 진짜 많이 봤어요. 진짜요?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외국 네, 느낌이니까. 아, 저는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, 처음에. 손님들이 막 한국말을 예쁘게 하시는데 언니들이 막 손님들이랑 진짜 친하게 지내고 막 진짜요? 아빠, 뭐 오빠, 뭐 언니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. 우와, 신기해요. 그치 그치, 같은 한국어를 하니까. 그렇죠, 네. 그러면 북한 식당에서 남한 손님을 받는 이유는 그거예요? 돈 벌기 위한 거예요? 돈 벌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차지했어요. 그러면 남한 손님들의 특징, 진상 안 부리죠? 진상 부리는 사람도 있죠. 있긴 해요. 네. 후배라고 막 금방 나왔다고 막 진짜 막 울리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아, 재미삼아서. 네, 재밌어가지고. 네. 외국인 손님을 대할 때랑 한국인 손님을 대할 때 한국인 손님이 더 편할 것 같아요. 네, 나중에는 편해졌어요. 그쵸? 처음에는 외국인 손님들을 저는 또 접할 수가 없었어요. 왜요? 샘샘에 있을 때는 외국인 손님이 진짜 들어와야 뭐 한 분. 외국인이 진짜 안 왔어요. 한국인밖에 안 와요? 한국인밖에 안 왔어요. 네. 진짜 이건 한국인을 맞죠? 위한 식당이네. 네. 이렇게 손수기, 비수기 뭐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거든요. 근데 비수기 이런 때는 진짜 사람이 없어요. 관광객이 없어서 뭐 장사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거든요. 와, 대박이다. 찝쩍거리는 한국인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.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니까. 네, 그렇게 직접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손님은 또 없었어요. 진짜 막 앞이 안 보이거든요. 일할 게 너무 많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 허리 되게 컸어요. 근데 저는 막 뛰어다니고 하면 한국분이 오셔가지고 도와줄까 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눈빛으로 이건 뭐야? 이렇게 봤어요. 나한테 왜 잘해주는 거야? 이런 거 있죠. 그러면 반대로 여자들도 남자를 꼬실 수 있잖아요. 조장 이런 짬밥이 되면. 그쵸. 꼬실 언니들 있죠? 진짜 많아요. 진짜 막 잘생긴 사람들도 집착하는 언니들도 꽤 있었어요. 네. 아, 그래. 북한 여자들도 눈이 달렸는데 왜 잘생긴 사람 만날 수 있지. 아니, 근데 만약에 어떤 식으로 유혹해요? 일단 막 그 손님 방에 가서 막 서빙해주고 술 한 잔 더 따라주고 막 이렇게 티나게 언니들 해요. 막 나와서는 나 저 오빠 진짜 좋아하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. 진짜요? 네, 네. 진짜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래요. 와, 대박이다. 네, 오늘은 북한 식당에 한국인이 방문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, 서아 씨 같은 경우에 방송에 또 처음 나오기도 하고 북한 식당에서 또 뭐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.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없으니까.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, 다음에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, 유튜브 채널도 하시죠? 네, 곧 네. 만들 거예요. 네. 네, 유튜브 채널도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 서아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맞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